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있는 지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를 염색해서 아주 밝게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한번 멋있게 그려볼게요. 일단 라이트 박스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형태를 살짝 잡아놨어요. 라이트 박스 쓰면 편하죠? 일단 이게 좀 기름이 묻으면 조금 그러니까 여기 종이를 깔고 한번 해볼게요. 위 눈썹은 조금 진하게, 아래 눈썹은 조금 약하게, 그렇죠? 그건 사람마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눈동자도 위에는 조금 어둡고 아래쪽은 조금 밝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옆에는 좀 더듬게 줘야 하이라이트 부분이 더 반짝반짝해 보여요. 반짝반짝해요. 보시죠? 살아있는 거.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좋은데, 그죠? 근데 저작권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데서 부르면 안 돼요. 나 진짜 잘 부르네. BTS 인기가 엄청나죠? BTS. 예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인기가 많았죠. 완전. 한 획을 그었죠. 저번에 얘기했던 그 이하마루 가수도 굉장한 선택을 일으켰죠. 노래도 좋았지만 좀 잘생긴 가수들이죠. 리더도 잘생겼고. 요즘 어린 학생들은 그때도 얘기했던 좀잘 모르더라고요. 들어보는데 초등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이하마루. 이제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이렇게 되면 알것 같은데 초등학생 전혀 몰라요. 이하마루. 우리가 조금 가져올 텐데. 여기 유명한 분 있다가 나도 손가락으로 이쪽 눈은 조금 멀리 있으니까 조금 약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미리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하다가 덮어줄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 잘 앉아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생각보다 덜 나요. 눈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눈이 다 났어. 사실 눈이 잘 안 오네요. 물체가 겹치면은 그림자를 꺾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약간 반사광이 있으면서 모동이가 생기고 반사광이 있어야 입체감이 붙어듭니다. 이렇게 형태를 잡으면서 밝고 어둠으로
경계를 구분해주는 게 참 좋아요. 여기도 이쪽 발꽃이 어두우니까 여기는 약간 어두워지고 약간 까르는 거예요. 원기둥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진다. 그리고 그대로는 손가락 근처가 생긴다. 어느 쪽이 어떤지 위가 어두운지 아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뭐 똑같이 밝을 수도 있고 똑같이 어두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디가 조금 더 어두운 거 어디가 조금 더 밝은 거 그 구분을 잘해주면 그림이 더 있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Why? 그것은 어둠을 묶어줄 수 있어서 그래요. 어둠을 묶어줘야 돼. 꽁꽁 묶어주세요. 손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할 거예요. 가만 둬줄게요. 손가락 하나가 땡땡 손가락이 그림자 이 반사광 여기 이렇게 밝은 게 조금 이따 어둡게 해줄 건데 반사광 너무 밝으면 안 되겠죠? 땡땡 손가락 이 손톱들은 손가락과 나란히 있을 때요.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손가락 끝하고 나란히 가끔 보면 휘어지려 그냥 모양을 타지 말고 손으로 살짝 표시만 해주고서 명암을 밝고 어둠으로 형태를 잡아줍니다. 밑에가 더 어두워서 좀 더 깔아줄게요. 항상 어두운 데를 먼저 명암을 깔아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조금 약간 어두워진 거지. 그래서 어두운 데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두웠는지 우리 빨리 하자. 그래. 어두운 데는 가장 우리 땅과 한계가 있으니까 연필로 올릴 수 있는 우리 경계가 아직 있는 걸 좀 더 나중에 그리고 손가락이 밝기 때문에 여기 외곽을 어둡게 경계를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일단 손톱을 문질러줄 건데 이 경계 부분만 살짝 해줄게요. 손가락으로만 어려워요. 경계를 너무 탁 잘리지 말고 부드럽게 줄게.
애들 장난감인데 이렇게 수제 책상이나 그런 거에서는 이렇게 붙여놓은 거 붙여놓고 하면은 좋아요. 이렇게 손목스냅. 보이긴 하는데 뭐 사람들은 비슷해요. 턱은 뼈가 다시는 이 뼈가 각질이 있어서 이렇게 턱뼈를 따라서 기도감을 줘주시면 돼요. 피부로 덮어지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말고 조금은 이렇게 바로 한번 빌려볼게요. 자, 빌리네. 이건 줄여볼게요. 자, 일단 어두운 데부터 볼게요. 자, 저, 아니요. 잘 살지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놀리지 마세요. 굉장히 진한 것 같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밝은 데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두운 데를 먼저 해주면서 밝은 부분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오! 넘어지면
열심히 다이나믹으로 멋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지우개를 살짝 덧칠을 넣을게요. 멋있죠? 하얀색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줘요. 얘가 좀 너무 밝다 싶으면은 휙 다시 살짝 연결해줄게요. 그렇죠. 얼굴에 명암이 들어가니까 이제 전보다 약간 눈썹도 좀 진하게 되죠. 명암 안 들어갈 때 눈썹이 조금만 진해도 눈썹이 강해 보이는데 명암이 들어가면 좀 약해져요. 상대적으로 0도 대비.
대한 응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높아라도 넓게도 제일 강했다가 내려가면서 풀어주고 올라가면서 풀어주고 점점 멀어지면은 어두운 거는 밝게 되겠죠. 이렇게 볼이 저울이 있는데 이 볼이 저울 따라서 그림자가 생겨요. 물론 밝은 부분도 생기지만 저울을 따라서 어두운 것도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방금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자기 이 종이를 돌려서 이 손목 방향으로 먹잇거리
워낙 지민이 잘생겼기 때문에 조금 자 완성 다 했는데 조금만 다듬어줄게. 조금만 여기가 조금 밝아. 여기는 조금 어두워야 돼요. 아쉽지만 이렇게 어둡게 얘가 좀 어두워야 여기가 더 밝아 보여. 하죠? 사나이다. 이렇게 눈 깔아주면 훨씬 낫다. 그리고 좀 얇은 샤프로 보이죠? 자연스럽게